말씀이 아름다워 주 같은 귀한 말씀 어디 있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뉴스타트 주제가를 부르고 셋째 날 저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장을 모두 벗어버리고 써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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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 스마일 스마일 오늘 저녁에는 이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는 공의가 사랑의 뭐예요?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 힘을 공의가 뭐예요? 상쇄시킨 겁니다. 사랑을 한창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걱정이 돼요? 공의가 걱정이 돼요.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아, 참 정확한 관찰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만약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한 가지로 역사한다면 분명히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예요? 있다.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해요?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것.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아차 잘못해서 사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사도행전 17장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생명과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은 생명이고 또 뭐예요? 호흡은 호흡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생명과 호흡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듯이 사랑과 뭐예요? 공의도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공의라는 것은 사랑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을 취급하는 뭐예요? 사랑 그 자체로 공의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대로 이 죄인을 취급해야 돼. 근데 죄가 없으면은 공의라는 것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뭐예요? 꼭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결국 죄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누구답게 취급해야 됩니까? 하나님답게. 그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품성을 유지하면서 죄인을 취급하는 것이 공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엄격한 공의를 적게 생각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창조주에 대한 깊고 열렬한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와이프 부인도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예, 참 이 공의를 너무 많이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덜 변했다. 너무 엄격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초기 문집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와이프는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빛을 어떻게 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많은 사람은 막 여러분 입장에서 많은 장로님들은 이렇게 될 수 있죠. 많은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뭐요?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 하, 참 날카로운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공의롭게 해야죠. 자기가 목사님을 공격하는 것도 뭐예요? 공의라는 것이. 이 공의가 사랑의 뭐예요? 반대편에 있다고 착각한 결과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혹하고 냉담하게 남을 대접함으로 상대방들이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단은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으며 저들에게 날카롭고 무정한 말을 함으로써 저들을 실망케 하여 마침내 사단에게 굴복하게 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내심을 충분히 그 사단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켰더라면은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였을 줄도 모른다. 하나님의 선을 의심,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맞게 된다. 그러므로 그 사단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보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사단을 대접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지속되면은 사단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죄를 뭐예요? 용인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둘러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그 말이 나옵니다. 그게 네. 자, 그게 어디 간지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네, 역시 교회 증언 5권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지 말라고 해도 떠나서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 어떻게 이렇게 되냐? 여러분,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때 이제 함은 그것을 보고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다. 샘과 야벳은 그 옷을 들고 와서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고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은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를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공의. 우리 아버지 이거는 안 돼. 그러나 진짜 공의는 뭐예요? 그 죄인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의의 옷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그래서 그 죄인의 죄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면 우린 산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로 인하여 그분의 공의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그분의 공의 때문에 즉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는 공의 때문에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갈라놓는 거죠, 사실은.
그건 결국은 그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때 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택의 자유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은 즉 함은 무엇에 뭐가 되기를 그 형제들의 뭐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거는 참 이 잘못된 번역 같습니다. 한번 그걸 좀 볼까요? 창세기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뭐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노아의 품성이 이거 예수의 품성입니까? 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했다고 해서 저주를 받아서 영영 뭐요? 형제 형애들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원한다. 이거 곤란한 번역입니다. 사실은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한글 킹 제임스에는 종의 종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그것도 같은 얘기네, 그렇죠? 공동 성경에는 어떻게 해놨을까요?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뭐요? 되어라.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그레시브합니다. 받아라 이 새끼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아 나쁜 새끼. 네. 자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 형제들을 섬길 뭐요? 것이다. 아 이건 조금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뭐요? 될 것이다. 되어라. 되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될 것 뭐요? 시다. 이게 좀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근데 뭐 저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된 성경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건 어떻게 느끼냐면 cursed are 이렇게 나옵니다. 아, 내 아들 함이 내가 알고 보니 저주를 받았구나. 왜?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오해했구나. 죄 속에 있구나. 그러니 뭐예요? 잘못을 남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막 드러내지. 뭘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공의라고 생각. 그럼 어떤 장로님이 막 목사님 담배 피우는 거 봤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다른 사람이 피는 걸 잘못 봤는데 그럼 막 이때다 하고 막. 그런데 그걸 밝히는 것이 뭐예요? 공의다.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은 저주를 받으라고 목사님이 기도할 리가 없죠.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라고 기도를 그 장로님이 저주를 받으라고 기도를 할 리도 없고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뭐예요? 없죠. 왜? 그 장로님은 이미 저주 속에 있으니까.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는 반대편이다. 나는 목사님이 담배 피우는 거 봤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나타나는 뉘앙스는 내 아들 함이
어찌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고? 얘는 결국은 뭐요? 이 저주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형제들의 어떻게 해요? 종의 종이 될 것이구나. 이를 어쩌나.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 상감마마가 뭐예요? 애하듯이. 자, 이것을 엘렌 화이트이 이제 어디갔냐? 엘렌 화이트이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자기 자신의 뭐예요?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의 뭐예요? 어명도 안 돼. 그래서 세움과 야벳은 잘 되라. 왜? 내 하체를 안 보고 덮어줬으니까. 하면 나의 하체를 보고 말이야. 얘기를 했으니까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독단적인 함에 대한 진노의 선고도 아니었고, 그리고 샘과 야벳에 대한 뭐요? 총에 대한 음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뭐요? 않았다. 그러니까 함은 영원히 그렇게 되라.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렇죠? 함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죠?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그렇죠, 그들이 개발시킨 그 품성, 그들이 본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서 자기들의 품성이 개발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예언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지금 현재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참, 예. 복음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요, 이렇게 써놓았고 이거를 읽어도 전혀 뭐예요? 인상이 안 박혀. 그리고 결국 나의 선입견은 그대로 뭐예요? 유지되고 있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여러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런 거를 발견하고 끌어낼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와이프인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죠. 왜? 내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면 곤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이프인이 증명해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고대하면서 찾는 거죠. 예, 고대하면서. 그러면 막 눈에 막 띄어요. 막 보여. 그래서 보호하는 찾는 자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석훈이 이거 좀 편집 좀 해라. 이거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할 것이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배격해 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이 품성 그다음에 행동 이게 유전합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유전자가 뭔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가만 보니 뭐요?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할 것 같다. 태교가.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 뉴턴처럼 이론을 현실에 뭐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왜 났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우리 조상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넣어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죠. 어떻게 했을까? 이게 성경에 나온 진리를 우린 보세요. 현실에다가 적용을 하지를 뭐요? 이거를 연습을 하세요. 저는 이걸 철저히 연습했습니다. 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그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스스로 했다고 하지를 뭐요? 그걸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기의 본래 상태를 다 보여드리려고 애썼고 사단은 뭐예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민족신 그렇죠? 유다 민족을 해방하게 하는 이 소위 요새 말해서 뭐예요? 해방신학. 가룟 유다는 해방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뭐예요? 로마로부터 유다가 해방은 되지 않더라도 뭐예요? 너희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라. 이게 유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그래서 결국 최근에 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에 의하면은 이 태교가 필요한 거야 이제. 왜? 태교란 게 결국 뭐 엄마가 뭐를 아기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적용. 파장을 맞아요, 파장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임신 중에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어. 아시겠어요? 네, 임신 중에. 네.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참 감사하신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고 임신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유전자가 전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생명파가 어떻게 해요? 애기 유전자에 전달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근데 우리 의사들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유전자 역을 몰랐고 그 전파가 유전자 영향을 미치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다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기는 배 속에 있는데 여러분 엄마는 아기를 모르고 살아. 왜? 바빠. 왜? 직장에 나가야 돼. 일하고. 바빠. 전화 받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애기한테 전파를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육적으로만 길러. 뭐로는 길르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안 길러. 전파로는 상관없어. 애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하려면 뭐예요? 애기야,
잘 잤니?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하고 좋은 음악 같이 듣자. 엄마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이러면은 여러분 의식이 없는 화초도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는데 아기가 왜 반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은 퇴 그래버린 거예요. 저도 의사로서 뭐 퇴교 웃기지 마. 자, 그 결과가 그래서 전혀 퇴교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생각한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애기가 나오면 어떤 애기가 나오게? 고독한 애기가 나옵니다. 네, 고독한 애기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몰라요. 그런 애를 뭐라 그래요? 자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에 자폐아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자폐아가 얼마나 많았지 모릅니다. 미국에도 자폐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는 정상인 애하고 자폐아하고 구별이 잘 안 될 정도야. 그래서 자폐아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것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자폐아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 얘는 자폐아군 할 때 뽑아서 특별 교육을 시키도록. 그 정도로 자폐아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상하고 뭐요? 이렇게 이제 뭐 비슷해가지고 골라내는 방법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폐아들은 태어나면 어떡해요? 눈을 안 맞춰요. 혼자야 맨날. 여러분, 어떤 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질병으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어. 그래서 막 약으로 뭐 해도 뭐 임신 중이니까 약 먹기도 겁나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막 임신 중에 내내 성경 공부만 그래가지고 이제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요 성경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장래 목사가 되겠다 그런데요. 아시죠? 그 가족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저기 우리 민철이 인사해. 한번 일어서. 예, 민철. 애가 생기기도 어떻게 해요? 또록또록하게 생겼잖아요. 딱 뭔가 딱 표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미남도 미남이지만은 이게 티미한 미남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잡혀 있잖아. 그저 어머님이 아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난 2월 달인가? 예. 그 분당 뉴스타트 교회 그 권장로님 교회. 거기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나오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뉴스타트를 접하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병이 낫는구나. 그래서 크게 깨달으시고 그 길로부터 뉴스타트를 시작해서 완전히 그 몇 년 동안 알았어요? 5년 동안 천식으로 막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지금 이 에어컨 나오죠. 천만의 말씀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어. 옛날에 막 지금도 막 겨울 파카를 입고 막 마스크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에어컨에 저 반소매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민철이 아빠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성경 공부 때 좀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좋은 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예. 네. 그래서 참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품성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유전자를 켜서 병이 낫는다. 그래서 병이 낫다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현미밥 먹으면 병 낫습니다라고 하는 게 옳습니까? 부황 뜨면 병 낫는다고 얘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뭐 마늘 먹으면 병 낫는다. 뭐 증류수를 먹으라. 이게 그 저는 겁니다. 아니 수돗물 마시세요. 그래야 말씀이 영광을 받지. 그렇죠. 자꾸 증류수 마늘 이래 싸면은 결국 말씀은 저리 가라고 그것만 먹으면 병 낫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뉴스타트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범교단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교육이 참 연합회 차원에서 정말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게 철저히 교육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희망 사항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래서 우리 서종환 합회 우리 최 목사님이 이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서종환 합회 뭐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자 그래서 성격 나의 뭐예요 품성 그것이 바로 결국 뇌파가 되고 그 뇌파는 임신 중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그대로 전파가 돼서 유전자가 부모의 유전자와 뭐예요? 비슷한 유전자가 돼서 그 상태가 또다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 만약 어떤 세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탁 들어왔다 하면 그때부터 유전자는 바뀐다 이 말이죠. 네. 유전자도 죄로부터 해방하는 거죠. 예, 유전자도. 그래서 우리 민철이는 지금 제 미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너무 그분께서는 인간의 시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요? 저하된 죄된 시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간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 자, 하나님이 그분의 보호를 거두실 때 심판이 오게 됨.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주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호가 미칠 수 없는 곳에 둔다. 그분은 사랑으로 경고하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또한 유일의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그분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복된 경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떠나 그들 스스로의 길을 따른다면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택한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대한 사단의 결정적인 공격을 방어해 주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명하시지 왜요? 않는다. 거절당했다. 그래서 사단의 결정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 모욕받고 거절당하고 학대받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지상에서 서서히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버리면 즉시 사단의 잔인한 사업이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이 One World Religion 종교 통합이 일어나서 결국 이 통합된 종교를 가지고 진리를 어떻게 해요? 최후로 핍박할 때 이것은 최후의 거절입니다. 그때 이제 큰 사단의 재앙이 올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두어야 하니까. 사람들을 사단의 집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견제는 뭐예요? 견제가 제거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는 죄인 앞에 서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서 마침내 떠나신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를 뭐요?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영은 슬퍼하게 된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찰 착고를 스스로 만들었고 그들이 마실 복수의 잔을 스스로 채웠다. 그들이 국가적으로 당한 완전한 멸망이나 그들의 방황하는 처지에서 받은 저주는 그들 자신의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데 불과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들을 멸망케 하였나니 호세아서 그렇죠? 내 자신들을 멸망케 하였나니 너희가 범한 죄로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말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선고에 의한 징벌로 흔히들 뭐요? 얘기한다. 대기만자 사단은 이와 같이 속여서 인간을 속여서 자기가 행한 일을 뭐요? 숨기려고 한다. 예리한 관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하였으며 사단은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받았던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네. 굉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모르게 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게 되고 왜? 예수를 거부해 버렸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성경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는 유대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카발라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카발라 강의가 아주 유행합니다. 그 카발라를 배우고 카발라에 나오는 뭐예요? 나오는 그 중요한 문구들을 외워서 주문을 외면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카발라를 배우면은 뭐 몸도 건강해지고. 예? 그래서 이 카발라 학습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도 곧 그게 상륙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사단은 카발라, 완전히 성경을 반대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카발라, 카발라로 이 세상을 뭐로 지배당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강신술에 초능력. 얘기한 얘기고. 자, 이사야서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 자, 이거 참 입장 곤란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두움은 이거 뭡니까? 죄 아닙니까? 사망. 하나님이 죄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다 그래놨잖아요. 자, 교회 증언 535군에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뭐예요?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과 같은 선만을 만드셨다. 악과 죄와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 그것들은 사단에게서 나온 불순종의 뭐예요? 결과였다. 그러면 왜? 이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직접 내가 어둠도 악도 창조했다고 그래?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뭐 여러분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네? 그렇죠. 책임.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책임도 주십니다. 원래 선택의 자유를 주면은 책임은 뭐예요? 안 지는 것이 우리의 품성으로 봐서 옳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식 사랑은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안 줘요? 안 줘. 안 줘. 안 줍니다. 안 주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해. 엄마 시킨 대로 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학비 줘야 안 줘요? 쫓아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되면 책임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져주는 것이 한국식 사랑이고 미국식 사랑은 이걸 완전히 거꾸로예요.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미국서 뭐 자녀들이 엄마가 뭐 나는 미대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의사가 되라고 해서 의사가 된 사람은 없어. 그거는 미국서는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얘기야. 한국서 있을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이 한국 이민 간 교포들 2세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으면 그게 별 스트레스가 아니야. 왜? 뭐 다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 이민 가서 미국 아이들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미국 아이들은 전부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 자기만 뭐예요? 그럼 미국 애들 옆에서 봐라. 너희 엄마들 이상하다 그래요. 그렇게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포 2세들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참 비슷한데 뭐가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책임이다 그래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차원에서는 그게 공의 아니요. 그렇죠. 네한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네가 선택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네가 알아서 뭐요? 해결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죠. 품성에 따라서 공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렇게 공의를 결정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지만 네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내 책임이다. 왜? 내가 너를 이렇게 되도록 뭐요? 선택의 자유를 준 장본인이 나다. 여러분 이 감동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품성, 이런 품성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책임져 뭐요? 주마. 내가 책임져 주니까 너는 이제는 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믿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살아다오.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을 창조, 내가 죄, 너를 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책임. 그래서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과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역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건데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자기 탓이다. 그 말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 안에서는 이건 상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 상반이 존재하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동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양 안 맞는 거죠. 이거 두리뭉실한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이 굉장한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합리성으로는 이게 힘들다 이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뭐 악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하고 뭐 나쁜 거 다 창조하셨네. 그렇죠? 저런 성경절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예언의 신을 뒤졌더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그 예언의 신에서 이런 것이 탁 튀어나올 때 그때 기분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으니까 아, 이거야 맞았어 아멘이다. 예. 예. 그때 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피로가 확 풀리고 예, 힘이 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요 이것이 나에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벤츠를 한 대 준다는 것보다 더 뭐예요? 중요한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하여 벤츠를 포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라는 이 광대한 밭을 맨날 갈고 싶은 거죠. 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람이 맨날 심심하다 그래요. 저는 맨날 방 안에 앉아 밭 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개씩 찾으면 여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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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그러면 찾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기쁜데 찾은 거 보는 사람은 적당히 기뻐요. 그래서 이 땀을 흘릴 필요가 뭐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기쁨하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갔을 때 다르다 이거죠. 자, 아, 자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뭐요? 이시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한글 킹 제임스입니다. 거기에는 이시라 바알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읽었고 다시는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나는 더 이상 뭐요? 바알이 아니라 뭐다? 이시다. 예. 네. 바알이란 말의 뜻이 주인이랍니다. 주인. 이시도 뭐예요? 주인. 주인인데 부부간에 쓰는 말. 아, 그러니까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씨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여보고 바알은 뭐예요? 좀 엄숙한 말로 뭐라 그래요? 남편을. 네? 좀 권위적인 말로. 네? 네, 바깥주인이라고 그래요. 바깥주인.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와이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여보 해봐 여보 이 말이죠. 왜 너는 나만 만나면 뭐요? 주인님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이씨를 바알로만 부르고 있으면은 결국 뭐를 오해한 것입니까? 품성을 오해한 것이죠. 영어 성경은 재밌네요. 그렇죠? And it shall be in that day, says the Lord, that you will call me my husband. And no longer call me 뭐요? My master.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거 한 개씩 찾으면 막 힘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집사람이 맨 먼저 박수를 칠까요? 자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뭐예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뭐예요? 분리시키고 그 자비를 원칙으로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뭐요? 감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참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꾸 사랑하면 그건 완전 너무 그 이모셔널한 설교를 자꾸 그거 뭐 하나님의 감정 그건 원칙이 아니다. 이런 그걸 아주 그냥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 원인이 뭐냐?
공의와 자비는 분리되어 있고 공의는 원칙이지. 공의는 원칙이지만 자비는 뭐예요? 원칙이 아닌 감정에 불과하다. 이래서 공의와 자비가 분리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는 진리가 어떤 논리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봐라. 내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품성 아닙니까? 이게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품성이 진리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참 곤란해. 그렇죠? 학문적으로. 자비는 원칙이다. 사랑이 곧 진리다. 예수님의 품성이 진리다. 생명이다.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까. 자, 아까 봤고,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가 뭐요? 융합된 것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죄인 자신의 행동들이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돌발시킨다. 자, 그 다음에 자 남은 시간에는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석훈이 쉼과 숨 자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지금 사단이 강신술로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종교 통합 운동은 지금 바티칸을 중심으로 각 종교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뭐 어디든지 들어가서 종교 통합 치고 들어가 보시면 뭐 굉장한 활동들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뉴 에이지 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잡다한 무슨 단전 호흡, 무슨 기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냐면 이 단전 호흡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면은 제가 왜 이 호흡, 숨에 대해서, 물론 제가 안식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호흡을 연구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 호흡에 상당히 제가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제가 미국을 돌아다니고 한국을 돌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단전 호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뭐 뉴스타트 그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뭐만 하면 병 났는데 단전 호흡만 하면 병 났는데. 네. 여러분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 그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사람들은 여간에서 포기를 안 해요. 왜? 효과 있어요, 여러분. 효과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단전 호흡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요점이 뭐예요? 이 굉장한 걸 가르칩니다. 아시겠어? 이 단전 호흡의 주된 가르침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전 호흡에서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호흡이니까.
단전으로, 단전이 여기입니다. 여기 배꼽 바로 아래 여기 단전으로 호흡한다는 겁니다. 뭐 다시 얘기하면 복식 호흡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식 호흡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호흡 하고 있어요? 흉식하고 있어요. 흉식하고. 그런데 아기가 세상에 탁 태어났을 때는 무슨 호흡 하고 있어요? 복식 호흡입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복식 호흡. 이 복식 호흡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호흡하게 할 때 복식 호흡입니다. 왜? 복식 호흡을 해야만 산소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횡경막이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배가 이렇게 물로 올라와야 장이 내려가고 폐가 어떻게 해요? 폐가 확장되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폐 볼륨, 이 소위 폐 활량이 어떻게 해요? 커질 수 있습니다. 흉식 호흡하면은 이게 배로는 안 하기 때문에 횡경막은 제자리에 있고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보면 이건 아주 공기에 뭐예요? 소위 이 폐활량이 아주 작은 호흡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자라갈수록 복식 호흡이 없어져요. 우리 그 양양에 우리 집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도 사시고 이제 우리도 이제 뭐 틈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쉬는데 거기 개가 두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들이 요새 여름에는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낮잠을 자는데 가만 보니까 얘들도 복식 호흡 하더라고. 네. 배때기로 숨 쉬더라고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이프인께서 제가 그걸 안 만들었네요. 와이프님께서 이 복식 호흡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예,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저 슬라이드를 못 만들었네요. 깜빡했네. 자, 그래서 이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하냐면은 이 단전 호흡의 전통이 굉장히 깁니다. 단전 호흡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산소, 질소, 탄산가스 이런 거 몰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숨을 쉬어요? 공기를 숨을 쉬는 겁니다. 공기가 뭐예요, 여러분? 공기라는 말을 중국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 산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요새 공기 그러면 뭐를 금방 생각해요? 산소, 탄산가스, 질소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사람들 그 몰랐어. 그러고서는 이 공, 이 스페이스 안에 공간 안에 뭐가 있다? 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다? 기다의 말입니다. 산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단전 호흡하면서 산소가 좋지 이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때는 뭐를 믿었어요? 이 우주 공간 안에 기가 있다. 이 기라는 개념은 중국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기라고 할 때, 이 기를 인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힌두교에서는 혹시 아십니까? 프라나라고 합니다. 프라나, P-R-A-N-A, P-R-N-A, 프라나, 프라나라고 그래요. 프라나가 이러한 기입니다. 그 사람은 프라나를 마셔야 산다. 프라나로 꽉 막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맞죠? 그렇죠?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프라나가 들어가면 사는 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호흡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밖에 없어. 예.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힌두교나 중국에서 브라나, 기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부르는 뭐요? 하나님의 호흡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힌두교나 중국에서는 그 기, 생명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분리시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명의 호흡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주시해서 읽어보시면은 성경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옛날에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고 하면은 팔복 예수께서 산 위에 뭐요?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그 저는 성경 읽을 때 뭐 입을 열어가 무슨 필요 있나? 가르쳐서 가라사대 그러면 될 텐데. 입을 열어 가르쳐. 그러니까 이상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이 아니래도 누구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이 우주에 있지만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힌두교가 말할 때 브라나는 뭐예요? 출처 어디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예수를 인정 안 하면 브라나의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 안 하면 기의 출처를 알 수는 뭐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는 전혀 하나님의 품성과는 상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전에다가 이 배꼽 아래 여기다가 단전에다가 그 기를 받아들여서 저장하라 이거예요. 저장해서 그러면 이건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많이 저장하면은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불덩어리 생깁니다, 여러분. 불덩어리 생긴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실제로 불덩어리가 생깁니다. 따끈따끈한 불덩어리가 생겨. 아세요? 이 불덩어리가 생길 정도가 되면 이제 아직도 고수는 아니야. 이제 상당히 노비스는 면한 거죠. 그럼 이제 이 불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이걸 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내가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돌아가. 그래서, 좀 과식을 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불덩어리, 여기 있는 단전에 있는 불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돌려가지고 위장으로 보내면 소화가 싹 돼.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배로 보내면 기침이 싹 없어져. 기동전 현상이 벌어져. 초능력이죠. 예. 강신술의 일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호흡을 하면서 자연이 절제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모르지만 은근히 뭐예요? 뉴스타트 쪽으로 가는데 뭐 없는 뉴스타트? 하나님의 품성 없는 뉴스타트로 갑니다. 그러니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뭐예요?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병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 그럽니다.
안식은 뭡니까? 편안할 안자에다가 이게 즐겁다는 말도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즐거운 안식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즐겁고 편안한 뭐예요? 식 뭐예요? 식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숨쉴 식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숨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게 보시면 우리가 휴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휴식은 쉼과 뭐예요? 숨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뭐 없이는 숨 없이는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쉬는 것이 뭐예요? 숨 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쉼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보니까 숨이 들어 있어. 쉼에 숨이 들어 있다는 개념은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 안식일에 뭐가 들어있어요? 숨이 들어있잖아요. 예. 아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뭐요? 복 주사. 그게 생명. 그게 숨이거든.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이건 생략하고. 숨 쉴 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숨쉴 식이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예요. 숨 쉰다는 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 자, 스스로 자는 이거 누구를 뜻하는 글자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호흡하다 숨 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숨은 그러니까 식인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뭐예요? 품성이다. 그분의 그런 품성 속에서만 우리가 뭐예요? 쉴 수 있다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야만 우리에게 뭐예요? 쉼이 있죠. 내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제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뭐요? 부어주시는 그분을 만나야만 나에게는 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그러니까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그래서 너희가 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거기에 너희가 쉴 것이고 쉼과 동시에 뭐를 받아요?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쉼과 숨, 휴식과 생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휴식과 생명이 함께 있는 나를 뭐라 불러? 안식이라고 부르잖아요. 크, 생리학적으로 똑똑 맞는 말이야. 왜? 우리 사람도 쉬는 동안에 유전자 손상이 회복됩니다. 예. 쉬는 동안에 암세포를 제일 잘 죽여.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 말씀 안에서 쉬면서 뭐 해야 되게? 호흡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요새 뉴스타트를 가르치면서 제일 안 가르치는 게 뭐게? 호흡입니다. 호흡은 그냥 숨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도 알고 보면은 이 500cc 병 네 병을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데 예? 마셔야 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 뭐예요? 한 병입니다. 한 병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만큼 숨도 호흡도 뭐예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강조하는 만큼 뭐도 강조해야 돼요? 호흡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2년, 3년 전보다 더 젊었습니까? 안 젊었습니까? 더 젊고 더 건강합니다. 더 활력이 넘쳐요. 그거는 뭐 우리 집사람이 보장할 테니까 제가 뭐 전혀 제가 뭐 우리 집사람이 할 맛이라 그래 제가 집사람 보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게 왜 갑자기 이 한 3년 전부터 점점 더 이것이 좋아지느냐,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제가 호흡에 대해서 안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와, 그리고 뭐예요? 생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생명이 호흡 속에 있어. 이 공간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 에너지가 있어.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범신론이라고 또 어떤 얘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생기를 받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죽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뭐를 줘요? 호흡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살아나는 거야. 흙으로 만든 사람이 뭐요? 더 살아나는 거죠. 그만큼 이 공기 속에 있는 호흡을 내가 무의식 중에 마시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이론 자체는 뭐예요?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덩어리가 생겨서 불덩어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고수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옮기게 되면은 아주 희한한 초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탁 하면 뭐예요? 베타파가 델타파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델타파.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와이프인이 계시를 받을 때 이게 그 세타파가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알파파면서 그 알파파에도 크게 나누어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Fast alpha, 그 다음에 뭐요? Medium alpha, Slow alpha 이렇게 있습니다. 그 Slow alpha의 상에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Slow alpha 상태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내가 뭐 판단할 필요가 없어. 내 판단력은 아직도 뭐예요? 유지되어 있지만은 세타파는 판단력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거예요. 뇌 자체가 마비된 거니까. 그러나 알파파를 유지할 때는 절대로 뇌 자체는 마비되지는 뭐예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내가 판단할 필요가 뭐예요? 그 판단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대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계시를 받을 때는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는 그런 슬로우 알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판단력을 뭐예요? 강제로 없애놓고서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단력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판단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뭐가 맞아버린 겁니까? 주파수가 맞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예요?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숨을 돌리리라는 말을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안식일에 소도 나귀도 그 다음 뭐예요? 쉴 것이며 네 계집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저 숨을 돌리리라를 영어성경으로 찾아보니까 refreshed, 새롭게 되리라. 뭐 그것도 뭐 별로 뭐 중요한 거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게 안식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썼느냐, 히브리 말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5314 nefash, nefash, to breathe, 숨을 쉬는 건데 어떻게 쉬는 거? 네? 비동적으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날이고 나는 불어넣어주는 그 호흡을 어떻게 해요? 받는 날이야. 알겠습니까? Passively.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 be breathed upon. 그렇죠? 이게 완전히 비동적으로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Refreshed. 그래서 영어로는 refreshed, 곧 새롭게 하다, 기운나게 하다, 쉬게 하다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럴 때 불을 홉니다. 참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할 때 무엇에 비유합니까? 기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 그렇죠? 누구를 부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호흡입니다. 참 이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이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물도 마시면 뭐예요? Refreshed, 새롭게 되잖아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명을 받고, 그렇죠? 생명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공기란 무엇인가? 결국은 공기도 기다. 그러면서 휴식이란 말은 결국 이게 쉴 휴, 쉬면서 뭐예요? 호흡한다. 안식, 편안하고 즐거운 뭐예요? 호흡. 결국 쉼과 숨, 휴식과 호흡이 함께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숨을 쉬되 무슨 숨을 쉬는 날입니까? 네, 하나님의 생기를 숨쉬는. 왜?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 생명을. 그 복이 생명 아닙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 주사.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얘기했게?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치유력이다.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blessing of God is healing power. 이렇게 그 치료 봉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뭐예요? 숨을 돌린다. 자,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야, 바쁘게 막 돌아가다가 야, 숨 좀 돌리고 하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숨을 잘 안 쉬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휴식 호흡도 아니고 뭐예요? 거의 그냥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서 나중에는 한숨을 쉬잖아요. 아, 이제 숨 좀 돌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에너지, 이 대기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한 이 공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 분노, 증오, 그렇죠? 죄 속에 살대요. 네. 그래서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즉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뭐요? 못하게 하고
뭐까지 못하게 해요? 숨도 못 쉬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합니다. 죽이는 거죠. 숨 막히. 그래서 숨을 죽이다가 나중에 뭐요? 숨 막힌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면서 제발 쉬어라.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뭐요? 숨을 쉬게 해줄게. 그날은 내가 주는 생명을 호흡하여 봐라. 그래서 그건 나파시. 숨을 쉬되 어떻게 쉬는 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을 호흡하는 것을 나파시라고 그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숨을 죽여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숨다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호흡다운 호흡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생기는 고사하고라도 심지어 뭐요? 산소를 호흡하는 의학적 호흡마저도 올바로 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나가고 휴식할 수 있게 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숨을 쉬는 시간 또는 숨을 돌리는 시간이 왔다고 말한다. 마침내 진정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다. 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토록 인간으로 하여금 참 숨을 쉬지 뭐요? 못하게 한다. 결국 죄는 생기의 호흡을 뭐요? 방해한다. 생명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는 이렇게 참 휴식과 참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별한 뭐예요? 시간, 곧 생기가 공간에 가득 찬 시간이 뭐예요? 필요. 휴식과 참 호흡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그렇죠? 바로 이러한 시간이 곧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복이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다. 예. 이러한 시간은 생기의 주인이신 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뭐예요?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그래서 뉴스타트는 안식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겁니다. 그렇죠? 왜? 안식일이라는 날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날, 이 공간 속에도 있다고 뭐요? 믿는 것을 안식일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안식일 속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날은 쉬고 내가 호흡하는 날이다. 기도하는 날이다. 성경 공부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유지하는 원칙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원칙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은. 네. 생명을 유지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참 쉼 속에서 우리는 참 숨을 쉬게 되고 참 숨 속에 생기가 죄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잉 발생된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으로 손상되고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상한 유전자들 복구시키어 하나님은 치유하시며 뭐요? 재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 자체가 건강기별을 총 뭐요? 총망라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 뉴스타트를 총망라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안식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뉴스타트는 하나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웰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뉴스타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우리에게 우리가 안식일의 진리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진리를 그냥 이건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면은 안식일에 무게가 없는 거죠. 그 포장만 얘기하고 알맹이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죠. 지킨다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킨다는 말.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설교, 안식일을 지킨다. 예? 예? 그거는 매번 해도 여러분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 지킨다는 말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엄수하라! 너무 쉽게도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엉망이 돼.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키라는 말의 뜻이 확 달라집니다. 지켜라! 아니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은 keep it, 그렇죠? 거룩히 keep하라. 여러분, 그 안식일 안에는 하나님 뭘 넣어두셨어요? 생명, 복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그 복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넣어준 복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일 안 하는 게 교리야. 그러나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6일 동안에 뭐요? 숨막히게 살았다 이거지. 사단이 그냥 막 생명을 막았어. 근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놓고 쉬면서 숨쉬라는 거죠. 쉬면서 호흡하라는 거지. 휴 하면서 뭐요? 식하라 이거지. 그 식이 안식하라 이거지. 편안하고 즐겁게 숨쉬라는 거죠. 편안하고 즐겁게 생명을 받아들이란 말이지. 편안하게 즐겁게 뭐요? 말씀 공부를 하란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keep it. 여러분, keep it이란 말은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말인데 뭐 요새야 영어가 이제 많이 나와서. 미국서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아이가 자꾸 뭐 흰밥만 주고 이래서 통밀빵이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호텔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통밀빵을 사가지고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그래서 뭐 햄버거 뭐 먹고 버린 거야. 먹고. 근데 그냥 뭐 이런 놈이 아니고 할아버지인데 너무 착하게 생긴 할아버지죠. 아마 깡패가 지금 이랬으면 별로 안 불쌍했을 것 같아.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착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사온 이 통밀빵을 줄까 그러다가 이 통밀빵보다 이 통밀빵은 얼마나치 안 되니까 이거 뭐 한 2브러치밖에 안 되니까 돈으로 주는 게 좋겠다. 통밀빵은 또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 돈 주면 뭐예요? 뭐 통밀빵은 얼마든지 사 먹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찾은 게 돈이 없어. 그래서 돈 꺼냈는데 통밀빵 사고 남은 뭐예요? 잔돈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주니까 이 사람이 잔돈을 다 받더니 막 굉장히 감사한 표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서는데 아 돈이 있어 이 뒷주머니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20불인가 내 가지고 10불짜리 두 개를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두 번째 주니까 보고 보니까 또 막 막 큰 돈이거든. 20불이면 큰 돈 아니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큰 돈이니까 어 이쪽에 이쪽에 괜찮대. 그 제가 뭐라 그랬게? Keep it. 그때 keep it란 말합니다. 너 이거 갖고 사 먹어야 되잖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체면 차릴 거 없어. Keep it. Keep it.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넣어놓고 뭐라 그래요? Keep it 그럽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이렇게 안식일을 전할 때 안식일의 가치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전하되 무엇과 함께 전하는 거예요? 생명과 함께. 생명과 함께 전한다는 말은 품성과 함께. 그러면은 안 받는 사람이 손해지. 만약 그 사람이 제가 20불을 주는데 저보고 당신 어느 교회 나가? 나 안식일 교회냐? 그럼 안 받아. 그거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기별 뉴스타트 기별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상구 박사 안식일 교인이라며 안 받아.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한국에서만. 미국에서는 온 세계에서 이게 이단이 아닌데 한국에서만 하여튼 한국에서는 자살하면 영웅이 되고 뭐 희한한 말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나라 예 김일성 뭐요 수령님 말이야 뭐 사진이 뭐 비에 맞는다 울고 불고 하는 이상한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상한 그 성향의 나타남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어?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잖아. 자, 그래서 keep it holy.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너희와 나의 뭐예요? 징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징표 얘기만 하고 끝납시다. 그래서 그냥 이걸 징표라 그랬다. 에스겔서 에스겔 아니야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우리를 그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뭐요?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이죠. 그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치유도 포함되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생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치유하는 뭐예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뭐예요? 내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날을 두고 내 날이다 하는 날은 이 날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 안식일 My Sabbath 분명히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의 뭐예요? 주인이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My Sabbath, 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주어. 받으라 이 말이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Keep it. Keep it.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요? 징표로 삼았다. 징표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환하는 그 징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징표가 되려면 어떤 게 징표가 돼야 돼요? 남은 줄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무나 줄 수 있는 걸 징표로 주면 이건 뭐 시시하잖아요. 그렇죠. 징표로 삼아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이지. 그 안식일에 생명을 넣어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줬으니 안식일이 뭐예요? 징표지요. 예. 그 생명만이 우리를 뭐예요?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안식일과 함께 있어야 뉴스타트, 다운 뉴스타트가 됩니다. 뉴스타트의 궁극적 목표는 안식일 속에 있는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징표로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그것이 뉴스타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리가.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고 있으면은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강의하고 나면 꼭 여러분들이 와서 피곤하시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피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네. 참 아름다운 얘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는 참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남은 교회 지도자들로서 정말 사명을 어떻게 해요? 완수할 수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그 공의에 전율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마음속에 샘솟는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또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